지금 제 뒤에 보이는 산은 오레곤에 있는 후드산이에요. 자, N 선생님이 이곳 근처에서 자랐다 그러죠. 자, 1년 내내 산꼭대기에는 눈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01쪽입니다. 자, 문법 연습할 차례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if절에 의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배웠던 내용들을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다음을 if절이 들어가는 글로 바꾸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죠. And. A. One. But for air and water, no living thing could exist. 자, exist는 존재하다 이런 뜻이죠? 자, 명사형은 existence. 이렇게 됩니다. buffer and water. 자, 수로동사가 could exist로 가져법 과거니까. 만약 공기와 물이 없다면, the living thing could exist.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buffer는 수로동사가 could exist로 가져법 과거니까, if it were not for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죽법 과거로 만약 뭐뭐이 없다면 이럴 뜻이죠 자 바꿔보겠습니다. If it were not for air and water 만약 공기와 물이 없다면 No living thing could exist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it were not for air and water no living thing could exist 2 But for your kind help, I could never have accomplished it. 자, 2번입니다. Accomplish는 이루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죠. 자, 명사형은 Accomplishmen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But for your kind help. 자, 수로 동사가 Could never have accomplished. 자, 이렇게 가습박하고 완료니까 만약 당신의 친절한 도움이 없었다면 I could never have accomplished it. 나는 결코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b u f o 는 수로 동사가 could never have accomplished. 자, 이렇게 가정법하고 완료니까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법하고 완료로 만약 뭐 ~~이 없었다면 자, 이런 뜻이죠. 자, 바꿔보겠습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your kind help. 만약 당신의 친절한 도움이 없었다면 I could never have accomplished it. 나는 결코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your kind help, I could never have accomplished it. 3. Born in better times, he would have been known all over the world. 자, 3번을 보죠. All of the world. 전 세계에 이런 얘기죠. Born in better times. 자, 주절을 보면 would have been. 자,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네요. Born in better times. 보다 좋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자,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He would have been known all of the world. 그는 전 세계에 알려졌을 것이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born in better times. 자, 이것을 if 절로 바꿔 보면 되겠죠. 자, 주절이 would have been.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 he had been born in better time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분사구문으로 바뀌면 having been born in better times 자 이런 식이 되는데 분사구문에서는 having been 생략되니까 born in better times 이것만 남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죠 if he had been born in better times 만약 그가 보다 좋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he would have been known all of the world 그는 전 세계에 알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자4 번입니다. Without your help. 자 여기 without은 b for와 같은 의미이고 자 수로 동사가 would have failed. 자 이렇게 가정법하고 완료니까 만약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 이렇게 해석됩니다. I would certainly have failed. 나는 틀림없이 실패했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수로동사가 would have failed로 가져버가고 완료니까, 자, 여기 without은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꿔보죠.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만약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I would certainly have failed. 나는 틀림없이 실패했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더 정답을 확인해 보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would certainly have failed. 5. Happening in rush hour, the accident might have caused great casualties. 자, 5번입니다. cause는 타동사로 일으키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고 casualty는 복수용어로 쓰이면 사상자수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Happening in rush hour. 자, 주절을 보니까 might have caused 자 이렇게 가져박하고 완료죠. 그래서 러시아어에 즉 교통 혼자 시간에 일어났다면, the accident 그 사고는 might have caused great casualties 엄청난 사상자 수를 4개 했을지도 모른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주절이 might have caused로 가정법 과거 완료이고, happening in 러시아어는 단순 문사구문이니까 주절과 같은 시제인 가정법 과거 완료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부정사나 동명사를 공부할 때 단순 부정사나 단순 동명사는 대개 주절과 같은 시제를 나타낸다 그랬죠? 자, 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분사 구문은 단순 부정사나 단순 동명사처럼 대개 주절과 같은 시제를 나타냅니다. 자, 따라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로 바꿔보면, if it had happened in lush hour.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종속절과 주절이 각각 had happened, might have caused. 자, 이런 식으로 같은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If it had happened in lush hour. 자, 이것을 분사구문으로 고쳐보면, having happened in lush hour.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는 왜 happening in lush hour. 자,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쪽 다 맞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단순 분사구문은 주절과 같은 시제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주절이 might have cost. 자, 이렇게 가접법하고 완료니까. 자, 조건절도 가접법하고 완료로 If it had happened in rush hour. 자, 이렇게 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 자, 또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having happened in rush hour. 자, 이렇게 완료 분사구문의 형태로 만들어도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쪽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it had happened in rush hour. The accident might have caused great casualties. 6. With two more levers, we could have removed the rock. 자, 6번입니다. lever는 지뢰, 지렛대 이런 뜻이고, remove는 치우다 이런 뜻이죠. With two more levers. 자, 수로 동사를 보면 could have removed, 즉가접과고 완료가 나왔으니까 지렛대가 두개더 있었더라면 we could have removed the rock. 우리는 그바위를 지울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이런 말입니다. with the more labels는 주절이 could have removed로 가정법 과고 완료니까 자, if절로 바꾸면 만약 우리에게 지렛대가 두개더 있었다라면 자, 이런 뜻으로 같은 가정법 과고 완료를 써서 if we had had to more labels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with 뭐머는 without 뭐머 혹은 before 뭐뭐의 반대로 주절의 시제에 따라 만약 뭐뭐시 있으면 이런 의미에 가정법 과거도 될수 있고 자 또는 만약 뭐뭐시 있었다면 자 이런 의미에 가정법 과거 완료로도 쓸수 있겠습니다. 자, 부사구가 조건절을 대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If we had had two more levers, we could have removed the rock.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7번으로 가겠습니다. If we had had two more levers, we could have removed the rock. 7 So. 자7 번입니다. 자 해석을 먼저 해보죠. 자 수로 동사가 가정법 과거형인 would not do.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숙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주어로 쓰인 a lady가 조건절을 대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lady를 if가 이끄는 조건절로 바꿔보면 if she were 혹은 was a lady.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if she were 혹은 was a lady she would not do so 이렇게 됩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If she were a lady, she would not do so. If she was a lady, she would not do so. 8. I would be glad to go with you. 자, 8번입니다. 자, 해석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갈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부정사 축고가 조건절을 대신하고 자 수로 동사가 would be로 가접법 과거가 되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따라서 투고 이하를 if절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가접법 과거니까 if I could go with you.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너와 함께 갈수 있다면. 자 이런 의미니까 쾌네 과거형인 could가 쓰인 것입니다. I would be glad if I could go with you.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would be glad if I could go with you. 9. With a little more capital, he could succeed in the business. 자, 9번입니다. capital은 자본 혹은 자본금, 자 이런 뜻이니까 With a little more capital. 자, 수로 동사를 보니까 could succeed, 가짓법 과거죠? 그래서 자본 혹은 자본금이 조금 더 있다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He could succeed in the business. 그는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의미죠. 자, with a little more capital. 자, 이것을 if 절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수로 동사가 could succeed. 자, 가정법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인 if he had a little more capital.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 보죠. If he had a little more capital, he could succeed in the business.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죠. If he had had a little more capital, he could succeed in the business. 10. 자, 10번입니다. 먼저 해석을 해 보죠. 만약 핀 하나가 마룻바닥에 떨어졌다면 그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은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 문장 내에 없는 경우로 만약 핀 하나가 마룻바닥에 떨어졌다면 자, 이런 의미의 조건절이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 지각 동사 hold 다음에 나오는 초드랍은 능동태에서 지각동사, hard의 목적보로 쓰인 원형무정사 드랍이 자,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인 투드랍이된 것입니다. 자,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 문장을 if절이 들어가는 글로 바꿔보면, 만약 핀 하나가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자, 이런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습법 가구 완료니까, if a pin had dropped on the floor, 자, 그것도 들렸을 것이다 해서, it could have been heard.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 If a pin had dropped on the floor, it could have been heard. 이렇게 되겠죠? 자, 정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1, 자, 11번입니다. 자, 해석을 해 보면 설사 어린아이라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주어를 쓰인 even a child가 조건절을 대신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수로동사가 could answer.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니까 자 even a child를 if절로 바꾸면 자 가정법 과거가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even if he were 혹은 was a child 이런 식이 됩니다. 자 even if는 설사 뭐뭐 뭐 할지라도 혹은 비록 뭐뭐 뭐 할지라도 이런 의미의 양보의 뜻을 가집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죠. even if he were 혹은 was a child. he could answer the question. 이렇게 됩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더 들어 보겠습니다. Even if he were a child, he could answer the question. Even if he was a child, he could answer the question. 12.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you to keep silent. 자, 12번이죠. 자, isn't 가져. 투키비아가 진조어니까 자, 해석을 해 보면 네가 조용히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문장은 부정사 to keep 이하가 조건절을 대신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수로 동사가 would have been, 자, 이렇게 가즈법 가구 완료니까 for you to keep silent를 가즈법 가구 완료에 if절로 바꾸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어요. 자, 바꿔보겠습니다. 네가 조용히 있었다라면, 자, 이런 의미가 되니까 if you had kept silent,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you had kept silent,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정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you had kept silent. 13. I worked hard. Otherwise, I would have failed. 자, 13번입니다. I worked hard. 나는 열심히 일했다.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I would have failed. 나는 실패했을 것이다. 자, 수로 동사를 보면 would have failed. 자, 이런 식으로 가거법하고 완료니까 otherwise는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f I had not worked hard,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부사가 조건절을 대신한 경우가 되는데요. 자, 정리를 다시 한번더 해보죠. I worked hard. If I had not worked hard, I would have failed.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들어보겠습니다. I worked hard. If I had not worked hard, I would have failed. 14. Left alone, he would have been helpless. 자, 14번입니다. helpless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즉 무력한. 자, 이런 뜻이니까 left alone. 자, 주절에 우대 u l d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족복하고 완료죠. 그래서 혼자 남겨졌더라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He would have been helpless.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주절을 보면 would have been 이렇게 가족복하고완료니까 left alone은 앞에 having been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자 이것을 if절로 바꿔 보면 자가족복하고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if he had been left alone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 보면 if he had been left alone he would have been helples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he had been left alone he would have been helpless. 자, 이렇게 1번부터 14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 보았습니다. 자, 이런 문장 전환 문제는 자, 한 가지 사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문장 전환해 봄으로써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작문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1번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오겠습니다. 자, 지시문을 보니까 provided를 써서 영작하라고 했죠.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만일 뭐뭐 한다면 혹은 만일 뭐뭐이라면, 이 말을 if의 대용어인 provided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provided 혹은 provided that 이렇게 하면 if보다 뜻이 더 강하고 주로 문어체에서 쓰는 표현이죠. 자, 또 if와는 달리 되게 문도에 오지 않고 문장 뒤에 위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간이 있다. 자, 이것은 have time을 쓰면 되죠.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자, 이 말은 내가 시간이 있으면 이런 뜻이니까 주어를 I로 해서 Provided 혹은 Provided that I have tim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자, 이 말은 역시 주어를 I로 해서 나는 올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I will co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오겠습니다. I will come Provided 혹은 Provided that I have tim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완성해보죠. I will come Provided that I have time. 자, 다음 2번입니다. 6시까지 돌아오면 외출해도 된다. 자, on condition that을 써서 영작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라는 조건으로 자, 이런 뜻에서 만일 뭐뭐이라면 자, 이런 뜻을 가지는 if의 또 다른 대용어인 on condition that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on condition that도 대개 문장 뒤에 옵니다. 자, 그럼 해보죠. 6시까지 돌아오다는 return by 6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 돌아오면 자, 이 말은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하는 얘기니까 주어를 you를 써서 on condition that you return by 6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on condition that은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니까 미래 시제인 you will return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you return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외출하다는 go out 자, 그리고, 뭐, 뭐 해도 된다, 뭐, 뭐 해도 좋다. 이런 허가를 나타낸 조동사, may나 can을 써서, may 혹은 can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can을 써보겠습니다. 자, 너는 외출해도 된다. You c a n go o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시까지 돌아오면 외출해도 된다. You c a n go out on condition that you return by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can go out on condition that you return by 6. 자 다음 3 번입니다. 그의 적시타가 아니었더라면 그 시합에 졌을 것이다. 자이 말은 만약 그의 적시타가 없었다라면 그 시합에 졌을 것이다. 결국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형작의 핵심은 만약 뭐뭐시 없었더라면 자, 이 말을 b t f o r 뭐뭐 혹은 without 뭐뭐 혹은 if it had not been for 뭐뭐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b u for를 써보도록 하죠. 자, 적시타는 시기적절한 이런 뜻의 형용사 timely를 이용해서 timely hi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의 적시타가 아니었더라면, 다시 말해, 그의 적시타가 없었더라면 저렇게 하니까 but for his timely hi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합은 게임. 지다 패하다 하는 것은 lose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누가 그 시합에 지는지가 불분명하니까, 즉, 행위자가 불분명하니까 더 게임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 그래서 be lost 이런 형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합에 졌을 것이다. 이 말은 의미상 가정법 과고 완료가 되니까 the game would have been los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b e f o r 는 항상 문도에 온다는 거 염두를 해 두시고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적시타가 아니었더라면 before his timely hit 그 시합에 졌을 것이다. the game would have been los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자. But for his timely hit, the game would have been lost. 자, 다음 4번입니다. 진정한 친구였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진정한 친구였다면 자, 이 말이 누가 진정한 친구였다면 하는 것이 분명치 않으니까 명사인 주어가 조건절을 대신하는 경우를 이용해서 진정한 친구였다면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true frien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르게는 부사 differently 이렇게 쓰면 되고 행동하다는 act니까 다르게 행동하다는 act differently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따라서 다르게 행동했었을 것이다. 이 말은 의미상 가슴과 거고 완료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would have acted differentl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정리해 보죠. 진정한 친구였다면, a true friend, 다르게 행동했었을 것이다. would have acted differentl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보자. A true friend would have acted differently.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내 입장이라면, 너는 무엇을 할래?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시문을 보니까, suppose를 써서 영작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영작의 핵심은, if의 또 다른 대용어인 suppose를 써서 영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suppose 하면 자 if와 같은 뜻으로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라면 자 이런 뜻이죠 자 원래 suppose that 자 이런 형식으로 쓰이지만 자 that은 대부분 생략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문제 오는 것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네가 내 입장이라면 자 이것을 해보면 입장 처지 이 말은 place를 쓰면 되니까 네가 내 입장이라면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로 써서 Suppose you were in my plac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할래? 자이 말은 가정법 과거의 주절에 해당하니까 What would you do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를 보죠. 네가 나의 입장이라면 Suppose you were in my place. 너는 무엇을 할래? What would you d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기본법 설명에서도 배웠지만 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Suppose는 가정법 말고도 직설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따라서 이 경우도 직설법으로 써서 Suppose you are in my place, what will you do?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Suppose you were in my place, what would you do? 자, 이것으로 101쪽의 모든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